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로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귀에 덜 들어오더라도 아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적이거나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마치 어떤 배경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의 피드백이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조금 의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답변과 같은 말씀을 오늘 이 1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보는 그 율법의 말씀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라, 하지 말라로 크게 구별이 되는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바로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이었고 곧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고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은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렸을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위기를 몇 번 겪으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남왕국 유다가 잡혀가고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그런 패망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다시 재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은 대단히 그 율법을 숭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목적지향적인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수는 율법은 지켜내야만 되고 지켜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그런 생각 속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위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내일 공부하려면 이거 예습을 해와야 되는데 그냥 해와라. 그럼 니들이 안 올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면 회초리를 맞는다. 그러면 30명 학생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야 우리 선생님은 너무 좋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혼자 예습을 못할까봐 숙제를 미리 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조금 못하면 회초리를 사랑으로 때리셔서 그 다음에는 꼭 할 수 있게 하시니 야 선생님 만세. 그러나 그 두 학생의 목소리는 다수가 될까요? 금방 왕따가 되고 그래 너 잘났고 똑똑하다. 그리고 대다수는 어떻게 하죠?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종이에다가 그리고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잘못했다고 또 어떻게 하면 점수가 깎이는지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다섯 개를 맞는지 집에 전화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또 그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들었니? 너는 그 숙제를 어떻게 해석하니? 서로 막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쇄, 프린트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바인더에다가 안 찍어가면 술을 안 준대더라.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네, 거기에 대한 계속 결국은 숙제가 갖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숙제 자체를 위한 규정만이 거기에 남아. 숙제를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해도 이건 지명방어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대가 변하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과 환경에 적합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수백 가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아야 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어디까지가 노동인가? 소뚜껑을 몇 센치 옮기면 노동이고 몇 센치 옮기면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을 규정해야 되었습니다. 나귀에다가 짐을 얼마만큼 실으면 노동인가?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은 큰 시험이었고 그리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제자들은 사역을 하다가 시장하니까 가서 따먹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규모가 없는 모습이었고 책 잡히기에 딱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안식일에 집중적인 함정을 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무나 규정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함정으로 몰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의 주변으로 카메라들을 설치한 거예요. 진짜 카메라가 아니라. 그리고 법이요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굿 뉴스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격도 화통하고 정의감도 강하고 또 정도 많아서 좋아하던 한참 연배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노회에 지방에 한 노회의 임원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의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은 그냥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계신 교단 헌법책이 있어요. 그 헌법책은 너덜너덜해요. 아주 새까맣고 줄이 그냥 빨간 줄, 그다음 유권 해석들이 종이가 막 촘촘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책이 벌어.
그분은 노예에서 법통으로 불리우셨어요. 그분이 점잖게 법이요 한마디 하면 어떤 사안도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반대하면 모든 행사, 사업, 모든 일은 결국은 아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노예에서는 그분은 로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마 그게 그분이 법을 열심히 연구한 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걸면 모든 것은 멈춘다. 여러분, 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회에서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인데 노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두 후보를 내세우고, 물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여하는 게 노회입니다. 거기에서 두 그룹으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입파전이 됐는데 그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규정에는 과반수가 넘어야 당선이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과반수가 안 넘어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의도적인 기권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가 몇 차까지 갔냐면 23차까지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하고 누가 되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개혁자들이 있다가 저거 언제 끝나지? 나가서 점심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열 번째 비슷한 때쯤 투표를 하는데 또 안 나요. 기권한 사람 똑같이 기권하고 두 양쪽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양보 없이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팽팽하게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가서 그러면 탁구나 치고 자고 나가서 탁구 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17번째, 8번째 또 투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 투표용지 돌려주세요. 의장이 얘기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럼 차 한 잔 또 마시고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또 마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23차까지 거의 간 거예요. 그때까지 가니까 그 이해관계에 관련 없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없어요. 결국은 한두 사람이 에이 나 이거 안 해요. 두 사람이 그러고 던지고 가니까 그냥 끝이 났어요. 23차에 가서 끝이 났어요. 참으로 환멸스러웠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흠잡히지 않기 위한 삶이 아니었고 생명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의 그 질식할 것 같은 법의 규정 아래 그 생명의 등대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무엇을 금할까의 질문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규정에 묶이는 것만으로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구조선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는 병원에 그래서 비유합니다. 어느 지역사회에 병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들이 가서 아니면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병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마땅히 권리가 있습니다. 내 건강도 좀 체크해 주시고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내게 좀 건강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응급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프거나 중증이 있을 때 그때 오십시오. 아니면 가까운 작은 의원들을 찾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적은 그게 어디 있든지 얼마나 크든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생명 구원의 열매가 더 이상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쓰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멤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클럽하우스일 뿐입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단이 연합해서 초교파적으로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는 한때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만나고 싶은 목회자 1순위에 꼽혔던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창립 때부터 교회에 천여 명이 모였어요. 목회자들의 로망입니다. 개척할 때 1,000명이 확 모여서 시작하는. 그러나 그만큼 그분은 기대주의인데 그 1,000명이 새신자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과 또 목회관과 그 인품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헤쳐 모였겠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다가 내가 떠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천여 명이 됐는데 중진급 성도들이 헤쳐 모였으니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크게 시작을 하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이 문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직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역사가 있으면 차차 하면 될 텐데 갑자기 세워졌으니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논의가 끊이지 않고. 이 제철 목사님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진작한데 그분의 목회관과 복음에 대한 소신을 미루어 볼 때 이런 부적절한 논의들의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 제가 이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일에 뭐 구체적으로 관심이나 아니면 리서치를 한 적이 없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냥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60세 이상은 그냥 우리는 장로라고 부른다. 혹은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속한 교단인 장로교회 통합 측은 이 목사님을 이단으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법과 전통을 명백하게 어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다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사실은 저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담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위 이단 논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법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들어가면 중요하지도 않고 때로는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다음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장로 교회이니까 장로 제도가 부정된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부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역은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헤레틱 임페러티브, 이단적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한 운동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율법을 어긴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죠?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말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병자를 고친 거 우리가 그거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고친 것은 문제이죠. 내 말 이해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져. 예수님은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죠.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다니. 세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분명히 죄인들과 협잡이 있었을 거라고, 세리들과의 불의의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 그 자신이 죄인일 뿐이거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토픽을 그렇게 뽑아내서 홍보합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신 한 가지 동기가 되고 또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순수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리고 이상과 사명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에게 가서 진정으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명백한 율법인데도 예수님은 이것을 다 헝클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간음이라는 명백한 사회적 범법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 간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다 간음했네. 뭐. 결국은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계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 물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어쩌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들은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 오른뺨 맞아보셨어요 도대체? 불똥이 확 튀어보셨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양날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저주의 날을 부러뜨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험한 세월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겠습니까? 율법이 유야무야되고 그냥 다 그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신이 얘기하는 은혜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오늘 이러한 배경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표준과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이상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준과 이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그 경계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경계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관용과 아량이었습니까? 아니죠. 죽음에 이르는 형벌, 죄 안에서 파멸되는 거였습니다. 간음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의 죄에는 형벌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과 한계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표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스스로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할 법을 가지고 왔노라. 새로운 법, 그것은 은혜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법은 우리를 축복과 저주 사이에 그 양심의 불안과 저주로 몰아넣지 않고도
주님의 은혜로 그 의의 표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대하여 산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은 이 은혜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었다고, 초보교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성취라는 단어와 연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내가 성취하러. 플레오라이. 풀필. 성취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증오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과 경계선이 천국과 결별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값비싸게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소원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이상을, 너희들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취하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준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혹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을 양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인의 친구였지만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한 번도 양보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표준을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율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버리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생각이야 속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뻔하지. 희생과 헌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건 뭐였습니까? 제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됐는데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 돈 벌지 않고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들 하러 왔나요? 아니요. 그들은 와서 단순한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아들을, 죽은 아들을 내게 좀 돌려주세요. 나를, 저 공동체에서 추방된 나를 다시 돌려주세요. 그들의 소원은 너무나 단순한 거였습니다. 배부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인정받는 행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강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싶고 행복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저주합니다.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율법 안에서 주신 그런 이상들, 하나님의 목적과 거리가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완성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오라. 너의 멍에가 무거우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리고 저주의 나를 거기서 꺾어라.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고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고 우리 힘으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는 축복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반대급부에 저주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는 우리에게는 저주의 날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엽기 제자반이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금요일에 남자반이 있었어요. 열 분이 하는데 첫째 시간에 구원 간증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참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그리고 고난 중에 또 과거의 삶 속에 내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주님이 남기고 한 흔적과 그 은혜의 부르심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북받치고 그리고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있으니 그 주님 안으로 나아가니 우리가 놀랍게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짐이 벗겨지고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짐이 벗겨지고 마음의 멍에가 풀리고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서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뭔가 성취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희가 은혜의 법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익은 벼가 순식간에 온 들녘에 황금빛 물결을 이루어가듯이 그 한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주님은 그 생명의 구원을 번져가게 하시고 은혜의 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은혜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 멍에를 지기보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그의 안에서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갔을 때 기독치료비네들에서 여러 번 말씀 초청이 있었어요. 한 번은 분당에서 기독치료비네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비네를 소개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귀뜸을 하는 거예요. 그 치료비네는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의 장로님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한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청빙위원이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잘하라고 내가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으니까 잘하세요. 저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죠. 네. 제가 뭐 마음에 딴 생각이 있으면 이것을 예화로 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봤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든지 무명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회장님이 저에게 특별히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소개를 좀 알려주세요. 저 모르시나요? 프랑크 탐망교회 목사인데. 아 그래도 그 말고 다른 거 제가 좀 뭔가 강사로 모셨는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냥 그 정도면 소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서 전날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주 후에 한번 또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2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2주 후에는 다른 분들 또 몇 분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장로님을 또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 인천에서 분당까지 왔어요. 인천에서.
인천에서 내외관을 특별히 오늘 꼭 와서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분당까지 인천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거기는 다 열심 당원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제가 뭐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회장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 자기 처갓집에 목사, 장로 뭐 많은데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제가 차방 한번 나가, 1년에 한 번만 나가자고 1년에 딱 한 번 제 얼굴 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도 변화가 없대요. 모르게 목사님 말씀 듣고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좀 미리 얘기 좀 하시고 그때 그 양반이 나 부담돼서 싫어요. 목사님 배 안 앉아. 얘기를 했더니 개인 사업을 건축 장비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으면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거기는 다 중직자들이고 또 기독 실업인들이고 그래서 편하게 제가 전할 말씀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른 소원을 주셨어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말이죠. 제가 그 주제 갖고 설교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관심 없어요. 제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도 오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99마리 양 목자가 우리 앞에까지 거의 몰고 갔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줄 알고 우리 안에 넣지도 않고 9마리 양을 거기에다가 버리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갔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버리겠습니다. 복음 설교합니다. 바꿔서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복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그분들이 야 역시 훌륭하다 그랬을까요?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싱겁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 분이 제 그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영접하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제 소관이겠습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나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이지만 주님 저에게 작은 마음에 시험을 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법을 조금 내가 이루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이상과 바람과 꿈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우리는 그럴 만한 큰 능력과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패할 거라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너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하러 왔노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야곱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따돌림 당한 요셉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잃고 한 맺힌 망령 생활을 하던 다니엘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려는 다윗의 꿈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법 아래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그 소원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위대한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